어느 학회나 그렇지만 강연자하고 연구자들끼리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흔해요. 우리나라 뭐 회식하는 거랑 비슷하겠죠.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저녁에 만나서 단순히 밥 먹고 뭐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강의 스케줄이 항상 꼭 있어요. 이번에는 닥터 윌슨의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에 대한 강의를 하세요. 닥터 윌슨이 이제 저녁 이 주제에 관련된 강의는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하는 이 수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관념적인 부분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환자들의 니드가 변해가니까 이 수술도 앞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패러다임 쉬프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폰을 예를 듭시다. 아이폰이 그럼 계속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애플을 위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냥 그건 그럴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패러다임은 변해요. 왜냐하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이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수술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는 당연한 일일 거라고 봐요.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걸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의학도 적용해야 되거든요. 변화해야 되거든요. Morning, good morning. 제가 이제 이 수술, 팽창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갔을 때, 사실 뭐 동양에서 온, 뭐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서 온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선생님 만나게 되게 어려웠을 때, 그때 이제, 아, 내가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배우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직업하고 자기 인생하고 떨어뜨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건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교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표본적인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전히 연세가 80에 가까우셨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뭐 액티브하게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저한테는 선생님이지만 때로는 진짜 친구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되게 뭐 멘토라고 하나요? 그런 면이 강하죠. 이건 좋은 의사가 어떤 거냐? 이거는 한 말이나 한 단어로 대답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환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같이 찾아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환자가 어떤 것에 더 만족할 수 있나를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전처럼 뭐 병원 가면 의사가 약 주고 수술하세요. 그럼 수술하고 이게 아니고 의사하고 환자하고 부모 자식 같은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물어보고 네가 뭘 원하는가 찾아서 그거를 혹은 환자들이 자기가 본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경험을 가지고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의사가 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